서귀포시의 한 중식당. 남녀가 술과 음식을 시키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깁니다. 30분 정도 지나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잠깐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떠납니다. 잠시 뒤 종업원이 나와 주변을 살펴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분도 매달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자 CCTV까지 설치하고 경찰에도 몇 차례 해머 신고해 주워 버리는 봤지만 거죠. 예, 소용이 저희는 없습니다. 일부러 땀 흘려 주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내드렸는데 그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갖고 도망가서 예, 속상해요. 예,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라고 하죠. 예, 돈을 떠나서. 풍성한 한가위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손님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만 커질 뿐입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입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그냥 현산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이제. 저도 독해지게 되더라고요. 5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제주시내 한 보육시설. 아이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기가 빠듯하기만 합니다. 후원금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요샌 추석 분위기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차례상도 만들고 절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뭐두 번, 세번놀 거를 뭐한번 정도 놀거리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치솟는 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뾰족한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어지는 작은 도움이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도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아우 죄송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만큼밖에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너무 고맙고. 공허함과 쓸쓸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은 추석 명절이 더 야속하기만 합니다. JIBS 이효경입니다.